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부여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이름은 주몽. 어려서부터 유달리 무예 솜씨가 뛰어났다. 그를 시기하는 자가 많아 결국 주몽은 부여를 탈출해 먼 길을 떠나게 된다. 대장정 끝에 주몽이 도착한 곳은 졸본천. 나라를 세우니 고구려였다. 바로 그 건국의 주역, 이 땅의 고구려의 역사를 시작한 동명왕이었다. 지난 10월 저희 역사 스페셜에서는 4회에 걸쳐서 북한의 문화유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평양성, 개성, 그리고 보현사.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역사 유적들인데요. 오늘부터는 모두 4회에 걸쳐 또 다른 북한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평양의 동명왕릉입니다. 이 동명왕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700여 년 동안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했던 대제국 고구려의 시조왕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몽으로 더 익숙해져 있는 고구려의 건국자 동명왕.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왕이 묻혀있다는 평양의 동명왕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시내를 벗어나 원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면 곧게 뻗은 도로가 시원스레 펼쳐진다. 평양 근교는 낮은 산들이 어우러진 평야지대다. 고속도로를 10여 분간 달리다 빠져나오면 재령산이 앞을 가로막는다. 그 산기슭에 동명왕릉이 있다. 위지인들은 물론 평양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사기. 붙지 말라, 조금만, 조금이다. 자, 붙지 말래, 붙지 말래, 좀 우리 막 붙지 마. 붙지 말라. 자, 수백 년 된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석상들이 지키고 있는 동명왕릉은 깨끗하게 정비돼 있었다. 지난 94년 새 단장을 했기 때문이다. 원래 석회석으로 돼 있던 기단을 화강석으로 바꾸고 봉분을 다시 쌓아 올리는 대규모의 보수 작업이었다. 총 높이가 11.5m입니다. 주왕릉은 이렇게 바른 사각형 평면에 사각추 모양으로 쌓아올리는데 그 밑에 길이와 높이는 각각 32m. 이 왕릉의 내부는 남쪽 가운데로 안길, 문칸, 묘실로 되어 있는데 이 묘실은 크기가 길이와 높이가 약 4.2m 정도 각각. 무덤은 거대한 돌로 기단을 쌓았고 그 위에 흙을 쌓은 기단이 있는 봉토 석실분이었다. 일제 때 한 차례 발굴되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발굴 작업은 지난 74년이었다.
지난 시기 이제 그 이것이 동맹왕릉이냐 아니면 그 고구려 어떤 기족이 왕릉이냐 이래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논의를 많아 하니 가정에 이제 1974년에 이제 그 공화국의 이제 학자들과 특히 종합대학의 이제 그 권위는 학자들 그 또 학생들이 이제 총동원해서 이걸 이제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발굴 결과 벽화가 없고 아무런 유물이 없다는 이유로 이 무덤이 왕릉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74년 발굴 당시에도 처음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오래돼 부식된 석회석 피막을 하나하나 걷어내자 놀라운 것이 발견됐다. 벽화였다. 활짝 핀 모양의 연꽃이 벽면 전체를 덮고 있었다. 모두 640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흙을 일일이 채로 치기 시작하자 100여 편의 작은 금동 장식품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금관은 이 무덤의 주인공이 왕이었다는 분명한 근거인 것이다. 발굴팀은 또다시 릉 바로 앞에 구릉지대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또한 놀라웠다. 총부지 3만 평에 동양 최대 사찰이라는 황룡사에 버금가는 대규모 사찰터였다. 현재는 그 일부만이 복원돼 있다. 사찰의 구조는 중앙에 탑이 있고 사방으로 세 개의 금당이 자리하고 있는 1탑 3금당식. 전형적인 고구려식 사찰이다. 사찰터 뒤편에서는 고구려의 우물도 발견됐다. 우물 이 구조를 보면 제일 밑에 그 나무로 우물 정자 형식으로 사각 틀을 넣고 우러 올라오면서 사각으로 몇 층 쌓다가 그다음에 팔각 이 위에 원형이 됐습니다. 가운데는 팔각입니다. 가운데 팔각입니다. 네, 팔각 층에는 지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 직경이 좀 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쭉 쌓아 올리다가 가운데는 불루각에 해서 또 접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터 부근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유물이 발견됐다. 수많은 기와 사이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대의 명문 질그릇이었다. 정릉사, 릉을 위한 절이란 뜻. 바로 절 뒤에 무덤을 위해 세워졌음이 틀림없었다. 왕의 무덤으로서 그에 종속되는 그 왕사 절을 가지고 있는 무덤들은 그 주인공이 이 당대 임금들 중에서도 상당히 기억이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그 황룡사토 앞에 사촌왕사라든지 그 개성의 공민왕 앞에 광암사라든지 이게 여러 왕들 중에서도 그 특이한 지위에 있는 왕들인 경우에 무덤 앞에 절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웃 나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명왕 앞에서 새로운 새로 정릉사도가 밝혀진 발견된 이런 몇 가지 사실들 새로운 고고학적인 발굴. 있는 곳이 16개 왕릉까지 16개. 예. 그러니까 이쪽에 보이는 거하고 예, 여기 앞에서 이 무덤이 왕 중에서도 특별한 왕의 무덤이란 것을 알려주는 또 한 가지 근거는 왕릉 주변에 있는 무덤들이었다. 현재 왕릉 주변엔 16개의 크고 작은 무덤들이 있다. 최근 이 무덤들에서 해모양 뚫은 무늬 금동 장식을 비롯해 왕릉급이나 귀족의 무덤에서나 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됐다.
이것은 이 무덤대가 고구려의 왕족이나 귀족의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무덤들이 일제히 동명왕릉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다. 북한 학자들이 동명왕릉임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다. 무덤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 무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기단의 큰 돌은 4m가 넘는 거대한 통돌인데 계단식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했다. 무덤 안도 독특한 구조다. 다른 무덤에선 전혀 볼 수 없었던 쇠문이다. 자주색 바탕에 붉은색 연꽃 문양이 어우러진 장중하면서도 화려한 모습이다. 시신을 모셔둔 바닥엔 삼합토와 숯을 번갈아 쌓았다.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특별한 설계다. 4m가 넘는 거대한 돌로 한 개의 벽면을 이루고 있다. 문틀과 천장의 일부를 이루는 미석은 현대 건축가들도 놀랄 정도로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이 내부 구조가 아주 장중하고 화려합니다. 이 4m가 넘는 벽면에는 이 화려한 연꽃 무늬가 장식되어 있고요. 또 이 천정 높이도 제 키의 두 배가 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석실 사면 벽에 이용한 이 돌들은 4m가 넘는 아주 거대한 통돌인데 이렇게 거대한 돌을 가공한 예는 이 고구려 무덤 2만여 개 중에서도 아주 드문 예라고 합니다. 현재 이 고구려 왕릉으로 밝혀진 이 장군총이나 태왕릉에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구조와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무덤의 주인공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만큼 중요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덤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는 동명왕은 누구일까요? 우선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는 고구려의 건국신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왕릉 바로 옆엔 전각이 하나 세워져 있다. 전각 벽면엔 고구려 시대 풍속도와 전투도 등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기록을 토대로 동명왕의 건국 과정을 그림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다. 부모로부터 그의 출생, 성장 과정, 고구려 건국 과정,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이야기까지 그의 일생기를 전반적으로 동명왕이에요. 동명왕의 일생기를. 삼국사기에는 동명왕의 기이한 탄생 과정이 기록돼 있는데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어느 날 호련히 유아 부인 앞에 나타나 아이를 가지게 했다. 그렇게 부여에서 태어난 주몽은 어려서부터 활쏘기에 능했다고 한다.
이에 주몽을 시기하는 자가 많아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주몽은 길을 떠난다. 부여에서 탈출, 남으로 향하던 주몽은 우연히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들과 함께 주몽이 도착한 곳은 졸본천. 비류수가 흐르는 기름진 땅에서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다. 어느 나라나 이 건국에 얽힌 이야기는 신화가 되어서 후세에 전해집니다. 이 고구려를 건국한 이 동명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이 동명왕이 어떻게 고구려를 건국하게 됐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명왕, 즉 이 주몽은 원래 부여 사람이었다가 이 부여에서 탈출해 이 졸본 땅에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구려가 건국될 당시 이 압록강 이북 이 광활한 땅에 부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왕 이 주몽은 이 부여 사람이었는데 이 부여에서 탈출해 지금 보시는 이 졸본에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여에서 졸본까지. 이것은 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기 위해 걸었던 대장정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남하 루트는 기록으로만 전할 뿐 단 한 번도 답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과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이 부여에서 출발한 이 주몽이 어떻게 이 졸본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 고주몽의 남하 루트를 저희 역사 스페셜팀이 처음으로 답사를 해봤습니다. 주몽의 출발지는 어디일까? 취재팀은 우선 부여의 중심지를 찾았다. 지금은 중국의 대표적인 화학공업 도시로 변모한 길림시. 고대 부여의 수도다. 송화강 유역 곳곳에서 부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부여의 공동묘지였던 모화산 묘지엔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10여 년간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있었는데 모두 천여 기의 부여 무덤이 발굴됐다. 국가에서 이 지역을 국가 문물 중점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계속 연차적으로 아니면 뭐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발굴에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잡초들로 무성하지만 부여왕 성터 한쪽엔 성문의 흔적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 왕성터 옆으론 송화강이 내려다 보이는 군사 요새 동단 산성도 보인다. 아, 지금 우리가 부여의 그 왕성지로 추정되는 동단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여의 중심지를 못 찾았었는데 최근에 이 근처에서 발굴을 통해서 이 근처가 부여의 왕성지로 밝혔습니다. 이 부여가 곧 우리가 얘기하는 원부여인 동시에 곧 북부여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추모왕은 동부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부터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넘으면 동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에 나온 주몽의 출발지 동부여, 그곳은 어디인가? 동부여는 부여의 동쪽에 여러 차례 중심지를 옮긴다. 주몽이 출발할 시점인 기원 전후엔 지금의 돈화 지역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돈화 지역 어딘가에 주몽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을까. 우선 취재팀은 이 지역에서 20년간 민속 연구를 하고 있는 리궈디아오 씨를 찾았다. 这个故事有，也比较普遍，但是呢，在我了解过程当中，就是成型的故事，我还没有接触到，但是片片段段的呢接触到有关金蛙，一方面呢可能是与淘金有关系的，提到的金蛙呀，就是金童或者小孩哈，金蛙就是小这么称呼的也有，称呼这个金童的也有。 금개구리라는 의미의 금화. 각종 기록에 의하면 그는 주몽이 살던 당시 동부여의 왕이었다. 취재팀은 금화 전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그곳엔 독특한 생김새의 산이 있었다. 바로 금화 전설이 전해져 온다는 보화산이다. 有金蛙，有金蛙，哎，有啊，哎哎，有金蛙，有金蛙，哎呀，保护山呢，它像汉字那个金字形，也可以说呢和埃及的金字塔是一个形的，由于它长得像金字，金呢。 在汉字里头那是宝贝了，之前的东西，所以人们呢，就有山顶上，这个有各式各样的宝贝，有金娃，有金牛，还有这个金葡萄，总的吧，所有最好的东西在山里头都有。你什么时候听过啊？我六七，我七八岁时候记事儿就听过。我今年73了。 마을에 전해져 오는 금화전설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금화 이야기와 묘하게 일치한다. 기록에는 동부여의 왕 헤부르가 금개구리 영상을 하고 있는 금화라는 아이를 얻었는데 그곳이 곤현이었다고 한다. 보화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엔 길이가 40km가 넘는 거대한 자연 호수 경박호가 있다. 이곳이 기록에 나오는 곤현이 아닐까. 곤현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 곤이라고 하는 고기가 사는 큰 호수를 뜻합니다. 우리가 도나에서부터 이 상경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개의 작은 호수를 봤습니다만은 이 호수가 가장 큰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동부여에 있었던 곤현에 비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이곳 경박호에도 금화 전설을 전하는 산이 있었다. 신기하게도 산 중턱쯤에 개구리 모양을 한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金蛙山呢，是在很久以前，静波湖上一个渔民，在这静波湖上夜晚捕打捞捕鱼的时候，就看着一个金牛的背上坐着一个金蛙。这个金蛙呀，在这闪闪发光，在夜间里头，在这静波湖上来回跑。这个以后啊。 돈화 지역엔 전설뿐 아니라 주몽 전설과 관련된 유적도 남아 있다. 돈화 근교의 동모산. 이곳은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이 나라의 기틀을 세운 곳이다.
동모산 기슭엔 활해 당시의 성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성 주위 사방으로 너른 평야가 펼쳐져 있다. 동모산 맞은편으론 얼마 전 발해 정예공주묘가 발굴된 육정산도 보인다. 그렇다면 이곳은 주몽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 성이 바로 발해의 대조인이 발해를 건국하고 최초의 도읍으로 정한 동모산으로 규정되는 성산자 고성입니다. 이 지역이 이 주몽과 관련되는 지역인데 구당서에 보면은 이 지역을 계루의 고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루부라는 뜻인데 바로 주몽이 계루부 출신으로서 동부에서 성장하다가 금화왕의 아들들 대소들과 이 세력 경계에서 밀려서 이동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역이 주몽이 있었던 원 고향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구당서에 나오는 이곳 계루 그리고 주몽의 출신지인 계루. 그것은 이곳이 2000년 전 주몽이 출발했던 동부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몽은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드디어 고구려 건국을 위한 대장정을 떠난다. 그렇다면 주몽은 어느 곳으로 내려갔을까? 그 첫 번째 단서는 엄사수 또는 엄니대수다. 기록은 엄니대수를 압록강 동북 지역에 있는 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주몽이 건넌 엄니대수는 어디일까? 돈화에서 고구려의 첫 건국지 환인을 가기 위해선 송화강을 건너야 한다. 송화강은 압록강 동북 지역에서 가장 큰 강이다. 돈화에서 환인을 향해 서너 시간을 달리다 보면 제일 처음 가로막는 것이 송화강이다. 백두산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흐르는 송화강. 지금도 만주평원의 젖줄이다. 그렇다면 이 송화강이 주몽이 건넜다는 엄니대수일까? 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다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동부에서 주몽이 출발하여가지고 이 만주 지역의 큰 강이라고 하면 이 송화강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화강을 엄니대수에 비정하는 것이고 주몽이 여기 와가지고 강이 지금 보다시피 넓으니까 못 건널 거 아니겠어요? 뒤에는 추격병이 또 차고 그래서 갈 때는 뜨고 연가 부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황천지자고 모는 하백 열왕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거북이하고 갈대가 떠가지고 다리가 돼서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송화강을 건너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취재팀이 주몽의 남학기를 추적하기 위해 또 하나의 단서로 잡은 건 모둔곡이었다. 주몽이 넘었을 모둔곡은 어디인가? 엄니대수를 지나면 또다시 평지가 이어진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면 또다시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휘발성이다. 이곳은 고구려와 부여가 통하는 길목으로 전략적인 요충지다. 삼국사기는 고구려 대무신왕 때
내려오는 부여와 북으로 올라가는 고구려가 부딪혀 격전을 치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여에서 출발한 주몽이 환인으로 가기 위해선 이 부근을 거쳐갔을 것이다. 대무시장대 파라쿠마왕의 그 대소왕과 큰 전투를 이 지역에서 벌였습니다. 바로 대무시장 5년에 보면은 고구려의 군대가 부여 남부에까지 쳐들어오니까 대소가 5만의 전병력을 동원해서 그 짐벌지대에서 싸웠다는데 바로 이 지역이 휘바라가 흐르고 있고 바로 여기 갯벌 여기가 바로 벌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광경이 그 삼국사의 기록과 흡사한데 바로 고구려에서 동부여로 가는 길이 이것이라면은 주몽이 도나에서 목단역을 넘어가지고 그 발해 장령부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주몽의 남하 루트가 이쪽 지역으로 통과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휘발성을 지나면 평지가 계속되다가 만나게 되는 산이 있다. 용강산이다. 송화강을 지나 만나는 산맥. 이곳이 바로 주몽이 지났다는 모둔곡이 아닐까. 평원지대를 지나서 용강산맥의 큰 산맥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산이 건너가기 어렵고 또 이 산을 지나면 바로 비루수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내려가면은 바로 고구려의 첫 수도인 환인지역이 됩니다. 삼국사에 의하면 주몽이 모둔곡에서 제사와 무골, 묵고들 세 사람을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세 사람이 아니다 세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그들 세력을 규합해서 환인지역에 내려가가지고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 것이죠. 동만주 지역의 자연적, 지리적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용강산. 아마도 2000년 전 부여를 탈출한 주몽은 이 용강산을 넘어 드디어 고구려의 건국지인 환인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것이다. 동명왕릉 앞에 있는 이 석상들은 이 동명왕의 고구려 건국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석상은 이 동명왕이 모둔곡에서 만난 제사 무골 묵거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저쪽에는 동명왕이 부여를 탈출할 때 함께 떠난 오이 마리 협보도 있습니다. 주몽은 이들과 함께 드디어 졸번, 즉 지금의 환인 지역에 도착해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700년 장구한 역사의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 과연 고구려의 첫 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중국 길림성의 조그마한 도시 환인. 자전거와 인력거 대신 등장한 미니차에서 중국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변화의 물결 속에 시내 어디에서도 고구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곳에 사는 조선족은 모두 2천여 가구 8천여 명. 취재팀은 이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환인시 중심가에 있는 조선족 회관을 찾았다. 회관 중앙에 취재팀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이 사진이 고구려 이런 그 일대 왕조부터 28대 왕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일대 왕조. 회관을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고구려 28대 왕들의 그림을 순서대로 거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이곳에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었다. 환인 지역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산 위에 우뚝 솟아있는 독특한 모양의 산. 고구려의 첫 수도성인 오녀산성이다. 해발 800m 높이의 산정상에 세워진 오녀산성. 고구려의 700년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산정상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높이가 무려 100m가 넘는다. 고구려 첫 수도성의 웅장한 모습. 방송 카메라에 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벽을 만나기 위해선 이 같은 절벽을 몇 굽이 돌아가야 한다. 성벽이 있는 곳은 성의 동쪽.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지역. 1km의 성벽이 남아 있었다. 2000년 전의 신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성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은 동문터 부근이다. 최근 일부 개축했지만 높이 6m의 웅장한 성은 옛 모습 그대로다. 잘 정돈된 돌을 차곡차곡 쌓은 전형적인 고구려 성이다. 바깥면이 떨어져 나갔지만 성은 2000년 세월을 버티고 있었다. 훤히 드러난 속살. 크고 작은 돌들이 한치의 틈도 없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바로 견관 고구려 성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성 한쪽 면엔 적을 한 곳으로 몰아넣어 방어하기 쉽게 설계된 옹성의 원형이 남아 있었다. 고구려가 700년 동안 수많은 적을 막아낼 수 있었던 비결인 고구려의 창작품. 바로 이것이 고구려 옹성의 원형이다. 고구려의 첫 수도성 오녀산성. 동쪽 면에만 인공적인 성이 있는 천연 절벽을 이용한 고구려의 걸작품이다. 절벽 위는 남북 1km, 동서 300m, 축구장 50개의 넓이다. 이곳이 바로 고구려의 첫 터전이었다. 서쪽으로 나 있는 유일한 통로. 가파른 길을 200m 올라야 성의 입구를 만날 수 있다. 최근에 세워진 비석이긴 하지만 고구려 제1도란 글이 새겨진 비석이 취재팀의 눈길을 끌었다.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바깥의 모습과는 달리 성 내부는 신기하게도 평지를 이루고 있었다. 우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산 정상에 있는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큰 연못이었다. 당시 거대가 이마서 발굴을 찍어요. 예. 예, 다 갔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거 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예. 이걸 발굴했는데 이 밑에는 그 벼랑 위에 돌이고 그러니까 예. 그 비하고 눈한 거에 다 이거 지세를 제일 낮으니까 예. 다 흘러서요. 예. 점점 흘러서요. 산 정상에 이렇듯 넓은 연못이 있는 것은 바닥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물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이다.
고구려인들은 자연수를 나름대로 지혜롭게 이용했다. 연못 한켠으로 물을 빼는 배수시설이 있었고 사람이 먹는 식수와 말이 먹는 물을 나누어 저장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산성에는 곡식 창고도 있었다. 곡식 창고 바로 앞에는 곡식을 빻던 몇 돌도 남아 있었다. 이게 고구려 거라 네. 그런 겁니다. 고구려 겁니다. 이게 고구려 거. 이거는 뭐예요? 홍하다에서 이거 철렁해. 예. 그리고 이제는 그 홍유병이 문화혁명 때 이걸 이 돌은 이거 굴렸네. 내려받았던 거예요. 예. 그 지금 문화에서 이걸 또 찾아다가 예문하고 이거 지금 또 그 가공된 거 이거 문화 나무. 이곳에 성이 생긴 이후 언제부터인가 고구려 군사들은 이 맷돌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성 곳곳에 보이는 주춧돌은 성 안에 건물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구려 때 전장대인데요. 여기 그 장군이 지휘한데 이거 밑에 다 성에서 가장 높은 곳 점장대다. 이곳에서 보면 환인 전 지역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고구려 삶의 터전인 혼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천혜의 요새 오녀산성. 주몽은 이곳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시작했다. 삼국사기는 오녀산성의 축성 과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운무가 사방에서 일어나 사람이 7일 동안이나 빛을 분별하지 못했다. 7월에 성곽과 궁실이 지어졌다. 오녀산성 주변에서도 고구려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지금은 댐으로 변했지만 이곳엔 고구려의 무덤띠가 있었다. 这个我们现在就长岗了，他们仨岗，顺着这个崴岩，这个杠梁一直到这边到高丽墓的，这杠梁这底下大约有这个近200座这个高丽墓，就是在水没之前，是这么个情况。追击팀은 지금도 어디인가 남아 있을 고구려 무덤을 찾아보기로 했다. 댐 주변엔 아직도 고구려 무덤이 남아 있었다. 고구려 초기 무덤인 적석총이 분명했다. 그런데 무덤에서 독특한 모양의 돌들이 눈에 띄었다. 돌 사이에 하얗게 박혀 있는 것들은 다름 아닌 사람 뼈. 돌 위에서 화장을 했던 고구려 초기 장례 풍습의 흔적이었다. 환인은 오녀산성 외에 또 하나의 고구려 성이 남아 있었다. 하고성자. 마을 이름은 이곳이 오래된 성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마을엔 성의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근데 지금 뭐 자꾸 그 백성들 못 하니까
다 파괴됐죠. 네, 이 부근에요? 네, 이 부근에. 네. 다만 하고 성자의 공동묘지로 추정되는 고구려 초기 적석총이 이곳에 고구려인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절벽 위엔 유사시에 이용할 산성이 있고 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엔 평시에 왕이 머물던 또 하나의 성이 있던 고구려. 2000년 전 주몽이 세운 고구려 첫 수도의 모습이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졌던 이 거대한 성, 이 웅장했던 이 고구려의 스케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동명왕이 고구려를 통치한 기간이 1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마흔이 되던 해 자신의 아들인 유리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가을 9월에 왕이 승하하니 그때 나이 40세였다. 용산에 장사를 지내고 이 왕호를 동명성왕이라고 하였다라고 삼국사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주몽은 고구려의 첫 수도인 환인에서 생을 마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동명왕이 숨을 거둔 것이 환인이라면 이 동명왕의 능도 분명히 이 환인 지역에 조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앞서 분명 평양에 있는 동명왕릉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환인에서 숨을 거둔 동명왕릉이 평양에 있다. 과연 이 동명왕의 능은 어디에 조성이 됐을까요? 그리고 현재 평양에 있는 동명왕릉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환인 지역에 동명왕의 묘가 있다면 어디에 있었을까? 동명왕은 고구려 왕들 중에 환인 지역에서 숨을 거둔 유일한 왕이다. 취재팀은 우선 이 일대에서 가장 큰 무덤을 찾아보기로 했다. 높이도 그래, 둘레도 그래, 안하게 설치도 해, 네. 구좌도 그래. 여기서 관인일 때 네. 제일 크죠. 아. 신빈, 관전 이 부근에도 이렇게 큰 거 없죠. 무덤은 강으로 둘러싸인 절묘한 지형의 한가운데 있었다. 한눈에 명당 터임을 알 수 있었다. 용산이라요. 아, 용산요? 예. 어. 용산인데 생긴 모양주 그 영통 생겼고. 아,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거 저 머리가 저 우뚝하게 생겼고요. 그게 이거 허리를 펴서 질러 그 흐르는 물에 따라서 꼬래 뒤로 뻗었거든요. 아, 그러면 저쪽에서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뻗어서 뒤로 그랬고. 무덤은 용의 형상을 한 산의 꼬리 부분에 위치해 있었다. 용산. 동명왕을 장사 지냈다고 하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바로 그 용산일까. 현재로선 그 누구도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평양에 있는 동명왕릉은 무엇일까? 환인에서 생을 마친 동명왕이 과연 이곳에 묻혀 있을까? 북한은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해오던 427년 동명왕릉도 함께 이장해 왔다고 한다. 그 고구려 시기는 왕이 무덤을 항상 그 자기 수도 가까이에 이제 옮겨왔고 특히 우리 옛 조상들이 이제 그 왕이 자기 조상들이 무덤을 늘 이제 그 자기 가까이에 가지고 다니는 그 같이 이제 동명왕릉도
수도가 천도에 올 때 이제 수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옮겨왔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 장의 근거로 당시 고구려의 특수한 상황을 들고 있다. 그것은 전쟁이 날 때마다 여러 차례 침략자들에게 왕의 시신을 빼앗긴 고구려의 쓰라린 경험이다. 그 실제적인 사례로 북한은 비록 후대이긴 하지만 천도시 시조묘를 옮겨갔던 고려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런데 고구려 때만이 아니고 고려 시기에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길 때 시조묘를 가지고 갔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조상대대로 이런 내려오던 풍속이란 말입니다. 그 고구려 사람들이 천년이 평양으로 수도 옮기면서 시조왕릉을 거기에 남겨두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뒤에도 평양이 아닌 졸본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이 기록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동명 왕릉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왕릉 일단 여기 오고 그 졸본천에 이제 동명왕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또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사당묘가 이제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당에 제사 지내러 간 것이지 이 동명 왕릉으로 제사 지내러 간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기록에 주목한다. 천도 이후 졸본에 가서 제사를 지낸 기록은 시신이 묻힌 무덤 묘자가 아니라 사당을 의미하는 사당 묘자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북한은 졸본에 있는 것은 사당일 뿐이고 평양에 있는 것만이 진짜 무덤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당 묘자의 해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장군총 발굴 당시 이 무덤에선 특이하게도 많은 양의 기와 조각이 발견됐다. 그리고 무덤 맨 위층 돌에는 기둥을 꽂았던 구멍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덤 위에 기둥을 꽂고 기와를 얹어 건물을 세웠던 것이다. 지금처럼 사당과 무덤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당이 곧 무덤이요, 무덤이 곧 사당이었던 것이다. 실제 사당과 무덤이 혼용돼 쓰인 예는 여러 기록에서 볼 수 있다. 김수로 왕의 시신을 묻은 묘를 수왕릉묘라고 불렀는데 그때 무덤 묘자 대신 사당 묘자를 썼다. 미추왕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졸본에 있다는 사당은 실제 주몽이 묻혀있는 무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오히려 어려운 게 말이죠. 오히려 보통 때 오히려 사당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평양에 사당을 지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 왕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졸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무덤 자체는 그대로 졸본에 있는 거고요. 사당을 이제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사당을 뒀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덤 자체는 이제 졸본에 있는데 그 사당을 만들면서 고구려인들 경우 고대 무덤 자체가 사당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당의 의미로서 무덤을 만들었을 가능성 우리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가묘라고 할까 뭐 이럴 가능성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양의 동명왕릉은 무덤의 형식을 빌은 사당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던 당시에 조성됐다는 것이다. 그 주장의 근거로 우선 무덤의 양식을 들고 있다. 고구려 초기의 무덤은 막돌로 쌓은 적석총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던 것이 잘 정돈된 돌을 계단식으로 쌓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리고 5세기 이후가 되면 흙을 사용해 무덤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변한다. 적석총과 봉토분, 그 중간 형태가 평양의 동명왕릉의 형식인 기단이 있는 봉토 석실분이다. 이런 형태가 등장하는 것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무덤의 축조 시기와 관련해서 또한 정릉사를 들고 있다. 정릉사의 건축 양식과 배치는 당시 고구려 왕이 머물렀던 안악궁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릉사에서 나온 유물들도 안악궁에서 나온 것들과 거의 같다. 이 벼루는 그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것이 안악궁에서도 출토됐다. 청회색을 띠는 기와 수막새도 안악궁의 것과 형식과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이것들은 동명왕릉의 축조 시기를 이야기해준다. 이 건축 형식이 그 기와라든가 건물 배치 이것이 4세기 말 5세기 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안악궁, 대성산 남쪽에 있는 안악궁하고 건축 형식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건설할 때 동명왕릉도 함께 건설하면서 정릉사까지 지었던 것입니다. 지난 80년대 초반 안악궁 남문과 동명왕릉을 직선으로 잇는 사이에 고구려 다리가 발견됐다. 최근 북한은 이 고구려 다리 또한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할 당시 동명왕릉을 조성하고 제사를 지내러 다녔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의 거의 모든 왕들이 이 동명왕릉을 찾아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명왕이 고구려 사람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요, 또 고구려를 하나로 통합하는 상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 그 중심에 동명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남쪽에선 평양의 동명왕릉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근 들어 일부 학자들 사이에 이 긍정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명왕릉을 둘러싼 문제는 이제 남북한의 학자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동명왕 그리고 고구려는 남북한을 떠나 모두에게 소중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